자, 국민의힘의 혁신을 이끌고 있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로부터 문전 박대를 당했습니다. 이틀 전 부산에서 말이죠. 자, 부산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이언주 전 의원이라고 아시는지요. 이 두 사람이 토크 콘서트라는 걸 열었어요. 인요한 위원장이 난 이준석을 만나겠습니다. 비행기표를 끊어서 부산을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토크 콘서트장을 찾았고 이준석 전 대표와 만나려고 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인요한 위원장 안 돼요. 안 만납니다. 거부한 것이고 문전박대를 당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인요한 위원장을 향해서 영어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동생, 한참 동생이지만 나이로는 정치는 내 선배님이 옵시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여러 번 만나서 좀 한 수 좀 가르쳐주소. 자, 이준석 전 대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인요한 위원장이 바로 정면에 앉아 있었는데 인요한 위원장을 겨냥해서 막 영어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전 대표의 주장의 요지는 이러했어요. 미스터 린턴. 인요한 위원장의 영어 이름이 린턴이랍니다. 미스터 린턴 하면서 여기에 의사로 왔습니까? 그렇다면 잘못 왔어요. 진짜 환자는 서울에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 일원이 됐지만 우리의 일원처럼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영어로 인요한 위원장을 겨냥한 발언을 하자 막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거요, 모욕준 거 아닙니까? 이거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준석 전 대표? 이런 비판이 나왔고 이준석 전 대표는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보시죠. 내가요, 왜 영어를 썼냐? 뉘앙스 하나하나까지 전달하고 싶었어요. 그 안에 인용했던 것 중에 레미제라블 노래 가사도 있는데 그런 것들 하나하나마저도 정확하게 인요한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싶은 생각에 영어를 좀 쓴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당사자 인요한 위원장이 오늘 채널A 유튜브 라디오에 출연을 했어요. 이준석 전 대표가 자신을 향해서 부산에서 그제 영어를 쓴 것과 관련해서 많이 좀 섭섭했어요. 이렇게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그 이야기까지 이어서 듣고 가시죠. 신당창당에 대한 의지가 좀 강한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은 들으려고 왔습니다. 추가적인 내용 뭐 얘기는 안 하실 예정이신가요? 많이 생각해보고 서울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이후 또 만나실 계획이나 이런 건 없으신가요? 추가적인 만남은 더 기대할 수 없을까요?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영어를 했어요. 영어를 했죠. 엄청 섭섭했어요. 네. 너는 외국인이야 이런 식으로 취급하니까 힘이 들었고 섭섭했고 이태원 그 행사에 인요한 죽여라 한단 말이에요. 예. 나를 너무 몰라. 우리 이 전 대표도 나를 너무 몰라. 그 두 군데서 내가 같은 걸 느꼈어요. 너무 모르구나. 참 섭섭하구나. 글쎄요, 장해찬 최고께 첫 질문을 드릴까요? 인요한 위원장 엄청 섭섭했다 이런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준석이 형의 사춘기는 대체 언제 끝날까요? 사춘기는 언제 끝날까요? 네, 예. 이게 굳이 영어로 하는 거나 영어 잘한다 하버드 나왔다 자랑 말고 무슨 의미가 있죠? 아이고. 단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가 한국에서 산 시간보다요 인요한 위원장이 한국에서 산 시간이 훨씬 더 길어요. 한국에서 도올의 3분에게 뉘앙스 운운하면서 네. 영어로 전달하겠다라는 게 말입니까? 한번 상황을 바꿔보죠. 만약 미국에 갔는데 한국계 미국인 정치인에게 미국의 유력 정치인이 당신은 우리와 같지 않다.
당신의 언어로 말하겠다라면서 한국어로 말하면 대번에 인종차별 스캔들 퍼지고 정치 생명 끝날 겁니다. 네. 한국에서 평생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4대에 걸쳐서 한국에 기여한 인요한 위원장에게 당신이 우리 일원이 됐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제발 같은 언어를 써달라. 네. 이걸 영어로 말했다. 이게 대한민국이 단일민족 국가라서 아직까지 인종차별에 대한 기준이 조금 덜 확립되어서 그렇지 미국에서 같은 일이 있었다. 만약 아프리카 이민자 출신의 어떤 중요한 인사에게 미국 전시인이 그 나라 말 쓰면서 예? 뭐 이런 식으로 이 피부색에 의한 정체성을 강조했다? 난리 납니다. 아하, 난리 난다. 영어만 쓸 게 아니라 왜 미국에서 하버드에서 말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는 못 따라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사춘기라는 단어를 쓸 사춘기.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예. 영어 잘하는 거 알겠고 삐져 있는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요한 위원장이 설령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아니라도요. 예. 그냥 야인이라고 해도 심지어 야당 인사라 해도 이 정도로 대한민국의 4대가 기여한 분이라면 조건 없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만나서 무슨 이야기든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산까지 찾아온 분에게 문전박대 행사장에는 들어왔지만 저런 모욕을 주는 게 문전박대지 뭐가 문전박대입니까? 네네. 이게 과연 정치 이전에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모습일까? 이게 나이 마흔이 됐는데 애 취급하지 말라고 이준석 전 대표가 강변합니다. 아유, 예. 저도 동의합니다. 네네. 나이 마흔 다 된 사람, 선을 넘어서 자기 생계 꾸린 사람 애 아닙니다. 그런데 애 취급하지 말라면서 왜 애처럼 굴고 있습니까? 나이가 적어서 정치권이 이준석 전 대표를 애 취급하는 게 아니에요. 네.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본인이 한 번 더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제 이제 부산에서 토크 콘서트에서 이준석 전 대표는 인요한 위원장님 혹시 뭐 환자를 뭐 찾으러 부산에 오셨다면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환자는 서울에 있어요. 용산의 윤석열 대통령을 이준석 전 대표가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고 인요한 위원장은 오늘 채널A 유튜브 라디오에서 이준석 전 대표님 환자는요 서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산에 있습니다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서울에 환자가 있는 건 확실한데요. 의사시니까 잘 알아보시지 않을까. 강서구청 보궐선거에서 당이 싫어가지고 투표를 안 한 것이었다고 진단하시는 거라면은 저는 오진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악 행위가 오진 플러스 엉뚱한 사람한테 약 먹이는 거거든요.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의사인데 서울에는 환자가 없고 부산에 환자가 있어요. 마음 아파한 분이 환자죠. 다 잘한 건 아니에요. 우리 당에서도 용기가 좀 부족한 것 같고 이준석 대표도 조금 용기를 가지고 이준석 전 대표는 서울에 환자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을 겨냥했고 인요한 위원장은 아니요 환자는 부산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음 아픈 사람이 환자죠. 인요한 위원장은 아마도 내심 이준석 전 대표를 환자로 좀 겨냥한 듯한 발언을 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조심스럽지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전 대표의 그제 뭐 인요한 위원장을 향해서 영어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고 인요한 위원장을 문전박대한 것과 관련해서 여권에서는 이준석 정치인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아는 이준석 대표 성정상 과시욕도 있었을 거예요. 굉장히 무리한 거죠. 환자는 용산에 있다고 그러는데 누구를 말하는지 알겠습니다만 서울에 있다고 그러는데 이 정도의 저는 그 무례한 행동을 하는 걸 보면 심장병에 걸린 환자는 부산에 있지 않았나. 최소한의 품격과 예의가 있어야죠. 참 그 부분 참 당혹스러운데 총선 승리를 위해서 통합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점점 멀어지는 행보를 보여가지고 환자 어쩌고저쩌고 이런 워딩 대통령을 뭐 지시한 거 아니냐 그런 해석이 나오는데 그런 뜻이라면 그건 대통령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극단적인 사고나 은행을 계속하면은 좋은 정치인으로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글쎄요 조정훈 의원님 이준석 전 대표와 인요한 위원장이 바라보는 환자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저도 저 장면을 보면서 네. 뭐 인요한 위원장이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대단하다 싶었고요. 또 이준석 대표가 뭐 환대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판단했지만 저렇게까지 무례한 발언을 하리라고는 짐작을 못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정치인으로서 크고 싶으면 감정적 대응을 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을 좀 자제해라. 예, 예. 제가 얼마 전에 한 인터뷰에서 발언하기 전에 한 3분만 생각해봐라 라는 제안을 드렸는데요.
저런 모습들 인요한 박사에게 영어로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영어는 저 상황에서는 조롱의 언어였다고 생각해요. 조롱의 언어를 사용해서 조롱의 문장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 You have become one of us, but you don't look like one of us. 이걸 영어를 좀 아는 사람은 굉장히 무례한 발언입니다. 아, 무례하다. 그리고 예. 그것을 면전에서 했다는 말은 싸우자라는 얘기하고 똑같고요. 아유. 나는 너를 취급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이었거든요. 정치인으로서 토크 콘서트에 와서 본인을 만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만나기 싫어도 저런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국민적 정서,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서, 아무리 나쁜 사람이 와도 집에 와서 차 한잔 마실 수 있게 하는 게 우리 문화인데 예. 저런 식의 발언, 특히 보수 정치를 하겠다고 한데 품격이 없는 저런 발언들은 과연 저게 이준석 대표가 득점을 했을까, 실점을 했을까.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미 판단이 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저 장면을 통해서 인요한 위원장은 아팠겠지만 더 큰 사람이 된 것 같고요. 이준석 전 대표는 하고 싶은 말을 실컷 뱉었지만 오히려 더 작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제 저 부산 경성대에서 토큰 콘서트가 있었고 인요한 위원장은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조금 달래기 위해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 보니까요. 부산행 비행기 티켓을 끊어가지고 홀로 부산을 향했답니다. 그제. 근데 문전 박대를 당한 것이고 일각에서는 인요한 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로부터 심한 모욕을 당했다. 이제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인요한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요 올 때는 아마 기차 타고 온 모양이에요. 기차 타고 올라오면서 끙끙 앓았습니다. 이런 표현을 썼던데 우리 강성필 부위원장님은 상대당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그제 토크 콘서트 모습을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정치도 사람이 하는 건데 네.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은 이제 루비콘의 강을 넘었다. 해야 너무 힘들겠다.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이게 이준석 대표의 좀 성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네. 장단이 있어요. 장점이라고 하면 능력 면에서 일단 타이밍, 구도 이런 흐름을 읽는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라고 하면 저렇게 올바른 소리를 저렇게 기분 나쁘게 할 수 있나? 네. 그러니까 좋은 소리도 세 번 들으면 기분이 나쁜데 네. 하물며 듣기 싫은 좀 탐탁치 않은 소리를 네. 조금 더 돌려서 예의 있게 말하는 것이 보수 정치의 품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 또 한편으로 이준석 전 대표의 입장도 이해가 가는 것이 한편으로 본인은 자꾸 A를 물어봤는데 A를 대답하는 게 아니라 A-1을 대답해 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 인요한 의원이 위원장이 자기에게 사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을 했을 때는 예, 예. 본인에게 사과를 해야 될 사람, 본인을 달래야 될 사람은 서울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꾸 상관없는 인요한 위원장이 와서 달래니 불편한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에는 국민의힘과 이준석 대표를 다시는 만나기 어려운 루비콘의 강을 건넜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성필 부위원장께서는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은 이미 이제 끝났다. 먼저 서로 손잡을 수 있는 단계는 지난 것 같다. 이런 해석을 주셨고요.